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급으로 우유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우유가 없네. 안녕하세요. 노멀스트입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것 중에 군대 전식, 그것도 프랑스 전투식량 리뷰가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그거랑 비슷하게 봐야 될까요? 요즘 핫한 롯데리아에서 출시한 밀리터리 버거입니다. 아침 조식으로 나오는 햄버거가 있어요. 그거를 보통 군대리아라고 이름을 붙여서 먹었었죠. 그나마 약간 양식을 표방한 그런 음식이었고요. 그게 이렇게 제품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구성은 비슷하게 했다고 해요. 저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먹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가격은 8,000원이 넘어갑니다. 아마 햄버거 두 개 값을 해서 8,000원을 책정한 것 같은데 비싼 감은 있어요. 이 레시피라고 지금 적어놓은 것 중에 여자친구는 깔쌈하게, 상병은 버거답게, 이등병은 푸짐하게, 말린 명장은 딸기잼만. 이거는 모르겠어요. 부대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말린 명장 이렇게 안 먹는데 저희 부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계란 프라이도 같이 추가를 해가지고 정말 먹을만 했었어요. 치다반에 이모님도 계셔가지고 보통 다 이모님이라고 해요. 음식 솜씨가 정말 괜찮았습니다. 대부분은 계란을 부쳐서 나오지 않고 계란을 삶아서 나오게 되는데 저희 부대는 프라이를 먹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말린 병장도 맥모닝처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이 삶은 계란에서 계란 프라이로 바뀐 이유가 저희 부대 대대장님이 이제 한번 바뀌었어요. 군대리아를 이제 딱 한번 드셔보시고 아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싶었나 봐요. 삶은 계란이 너무 막 퍽퍽하고 병사들이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니까 계란을 부쳐서 내라는 명령을 받고 치사반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대대장님 덕분에 정말 저는 군생활 맛있게 했던 것 같아요. 군생활을 맛있게? 열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약간 희한한데? 원래 이랬나? 아 슬라이스 치즈 나오네. 야 이거 디테일 괜찮은데요? 빵 두 개에 그렇죠 빵 찐빵이었어요. 보통 찐통에 넣고 그냥 봉지채로 쪄가지고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크기는 좀 작네요. 그 다음에 패티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치킨 패티 그 다음에 쇠고기 패티인데 쇠고기 패티 하나랑 슬라이스 햄 패티 그렇죠 이게 있어야죠. 양배추 썬 이 샐러드 마카로니 마요네즈에 이렇게 버무린 거죠. 이것도 똑같이 나왔었고 아 여기 소스 두 개 나오네요. 요즘 이벤트 해가지고 치킨 너겟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이거는 기간 한정이니까 기간이 넘어가면은 구성은 감자튀김 그 다음에 이렇게 버거입니다. 세트니까 콜라도 있고요. 군데리아가 먹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보통은 프랜차이즈 햄버거나 이런 거는 하나의 레시피로 딱 나와서 조립이 돼서 나오는데 군데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딱 이렇게 식판에 재료만 던져주고 알아서 먹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들이 각자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노하우로 먹기 전에 일단 기본 레시피대로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깨빵 이것도 맥도날드처럼 이렇게 굽진 않네. 미치겠다 이거. 와 저녁을 하고 이걸 먹게 될 줄 몰랐어요. 패티 소스 오우씨 자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아 정말 구미가 안 당기는 비주얼인데요? 이 정도였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급으로 우유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우유가 없네? 그 특유의 맛을 약간 비슷하게는 재현을 한 것 같아요. 소스가 비슷한 맛이 납니다. 특유의 공허한 맛도 비슷하게 나는 것 같고 마요네즈 맛도 뒤에서 많이 풍기고요. 아, 비슷하네요. 딱 여기에 우유를 먹어야 돼요. 우유를
아, 느낌은 비슷해요. 왜 이근 씨가 찍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제 입맛을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먹어봤고요. 맛은 굉장히 리얼하게 잘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맛이 없고요. 이렇게 버거를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식판에다가 보급받은 꽉 우유를 한 요 정도 부어 넣고, 아침에 보통 밥을 잘 못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좀 입맛이 없거나 목 넘김이 힘들 때, 그때 이 받은 빵식을 이런 식으로 조각을 내서 우유에 풀었습니다. 풀어 넣고 이 포도잼을 이게 우유에 넣어서 풀었습니다. 푼 다음에 이러면은 빵이 굉장히 촉촉하게 부드러워지겠죠? 넘기기가 정말 쉬워져요. 이 상태에서 수저가 있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막 필요한 게 많아.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었고요. 아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와 이거 생각난다. 그때는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찾아서 먹을 맛은 아니네요. 자 이제 제대로 된 빵식 한번 느껴봐야겠죠? 계란이 신선하지 못한데. 냉장고 너무 오래 썼나? 야, 근데 어쩜 이렇게 계란 후라이도 못하냐? 이 정도면 완성? 계란을 준비했고요. 어, 얘 돌 됐어. 재료가 아무리 부실해도 계란 하나 들어가니까 확실히 맛있어지네요. 아, 눈을 감고 그냥 먹어봐야 될 것 같아. 군대 침상이랑 관물대 냄새가 생각이 나고요. 그 땀에 쩔어붙은 군복의 냄새가 취침수라고 해가지고 사냥감 바닥에 뿌렸던 그 물이 마르면서 약간 꿉꿉한 냄새 그것까지도 같이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와, 음식 하나로 이렇게 추억을 상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넘기는 건 여전히 힘드네요. 원래 이렇게 먹을 때 건빵 보급받은 거를 챙겨와가지고 다 부셔서 올라가서 빵 푼 다음에 잼도 같이 풀었죠? 건플레이크 있죠, 건플레이크.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의 대체품을 어떻게든 제조를 해서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보통의 군대 짬밥은 나오는 대로 먹게 되는데 유일하게 병사가 내 기호에 맞게 만들 수 있던 거는 이 빵식이었으니까요. 맛을 위한 건 아니고요. 뭐 추억을 떠올리실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그 유튜브를 하는 관심종자들이 컨텐츠용으로 밖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맛없는 추억의 여행을 했습니다. 역시 싸제로 먹어야 돼. 이렇게 감자튀김이나 햄버거는 역시 따라따따따